자신이 여러분들 졸업자분 만드시는데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리あの堅苦しいあの感じじゃなくてリラックスして喋れればなと思い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너무 딱딱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아주 릴렉스한 분위기에서 여러분하고 많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3인 だけじゃ 같은데 아마 하도대 앞에 계시는 세 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는 좀 근황부터 좀 하고 싶었는데요. 僕、今年は1月から本格的に 韓国で撮る映画の準備がスタートして 6月いっぱいまで 滞在してました. 네, 제 그동안 말씀드리자면은 올해는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영화 준비를 시작을 해서 6월까지. 네, 7月に東京に戻って、その来年公開になるブローカーという映画の編集をしながら 京都でネットフリックスのドラマも撮影をして、で11月にまたソウルに戻ってました。11月。11月。 그래서 6월까지 한국에서 영화를 찍었고 7월에 동경으로 가가지고 브로커라는 영화의 편집을 담당을 했고 교토에서 넷플릭스에 촬영을 했고 그다음에 11월에 다시 왔습니다. 昨日、一昨日と音楽あんま喋っちゃいけないんだろうな。昨日、一昨日と音楽撮りをして。 編集が終わったので、年が明けて1月の10日ぐらいまでで映画が完成すると思います。 어제 그제 이제 음악 작업 끝났고 편집이 끝나서 한 1월 10일까지 이제 영화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송강호선도, 강동원도, 백도도, 아이유. 예, 송강호 씨, 백도나 씨, 강동원 씨, 아이유까지. 또 이주영 선. 이주영씨까지. 한국에서 이제 작업을 이번에 하셨는데 한국도 사교사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특별히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된다 뭐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것 같고 또 촬영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일본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 10年以上前から、プサの映画祭に来たり、もともと東京で、ペドナと撮影した映画の現場に通訳で入っていただいたりしていた、ヨンジミさんっていう通訳の方がいて、その方が、現場には常にいてくれる状況だったので、役者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は彼女を通して、 演出部その他の通訳に関して言うと、バイリンガルの女監督の人の現場にいてもらって、極力その言葉のストレスはない状況を作りました。 의사소통에 있어서 그렇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10년 전부터 부산 영화제도 많이 왔었고, 또 동경에서 배두나 씨가 영화를 찍었을 때 담당하셨던 또 토요 은지미 씨라고 하는 분이 늘 현장에서 상주를 하셨기 때문에, 뭐 배우들과의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분 문제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연출 이런 데도 이제 뭐 바이링골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셔서 그렇게 언어상에서 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카메라만도가 물론 言葉가 통하는 것이 좋은 것도 있기도 하지만 카메라만은 대체 고 와가는 言葉なくてもこうするのか こうするのか、で大体通じるようになって、そんなに途中から言葉必要になりました。本業本業表さんという僕と前年のカメラマンだったので、もうすぐなんだろうね、とても気さくなというか打ち解けるのは早かったね。すぐチングって言ってくれたから。
그리고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또 카메라맨 분들하고는 물론 의사소통이 완벽하게 되면 좋겠지만 카메라맨 분들하고는 의사소통이 크게 뭐 언어가 없어도 좀 통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고 특히나 이제 촬영 감독이신 홍경표 감독하고도 굉장히 금방 친구가 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기존 카메라맨 팀은 앞으로 몇 시간? 시도가 해야 돼. 또 그 카메라 팀들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굉장히 일을 빨리빨리 잘하셔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또 아마 本当に働き方改革ってこっちでもあることなのかどうかわかんないけども、一日の労働時間がすごく綿密に決められていて、週に働く時間も決まってるから、感覚で言うと1週間で4日ぐらいしか。 撮影してないんだよ。4日ぐらいか。で、3日休みみたいな。こんな体が楽でいいのかなっていうぐらい。日本だと、まあ、よくて週休1日休みがあればいい方で、その1日も、まあ、編集とかロケハンで潰れることが多いから、撮影始まっちゃうと、まあ、基本的に言うとそんなに休まないで、今まではやってきちゃってるんで、すごく反省はしてるんですけど。 それに 慣れちゃってもだから体がまあとても楽でした。 네, 일단 뭐 감상할 소감을 말씀드리자면은 굉장히 한국 같은 경우도 일본처럼 뭔가 일하는 방식 개혁, 일본은 이제 일하는 방식 개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한국도 굉장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하루의 노동 시간이라는 게 이제 아주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또 주당 일하는 시간들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 한 4일 반 정도 일하고 한 3일 정도는 쉬는 너무 이렇게 편해도 되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 쉬면은 좋은 건가 할 정도로 일을 하고 또 그 하루 쉬는 중에도 편집이라든가 로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영화 촬영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쉬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 나도 좀 반성한다, 일본도 좀 반성한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거네. 일하는 시간도 엄밀한 것도 또 한 스타프가 민나 若い 本当に 민나 若くて 20代 30代가 ほとんどだからな それは ちょっと驚きでした. 또 문화 충격이라고 할 만한 게 뭐였냐면은 굉장히 그런 노동 시간을 엄밀하게 준수하시는 모습에도 놀랐지만 스텝 여러분들이 굉장히 젊어서 놀랐습니다. 거의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거의 반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いいことだと思うけどね。若い人が現場で生き生きと働いてるのはとてもいいことだし、それやっぱ映画、韓国の多分韓国という国における映画産業自体がまだ若いから、観客も作り手も書く人もみんな若いエネルギーに満ちてる感じっていうのはとても素晴らしいなと思いつつ、やっぱ 見渡してみて、僕も来年60歳になるんですけども、60歳を超えた現役の監督っていうのがそんなにいないっていうのが、日本だとまだ60代ってすごいんだよね。みんな多い人年に2、3本取ってる監督がいるぐらいさ、50代60代が中心だし、監督はカメラマンとかも 70代とかも全然現役でやってるんで、全体的に年齢層も高いみたいな。それが僕はありがたいけど、まだ取れるから。 일단 굉장히 그거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젊다라는 사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현장에서 아주 생생하게 활기차게 일하시는 모습들은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 영화 산업이 젊기 때문에 또 관객들도 젊고 만드시는 분들도 젊고 또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도 젊고 그래서 좀 젊은이들의 에너지가 참 넘친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또 그런 반면에 저로서는 내년에 60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60세의 현장에서 감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일본에서는 좀 젊은 측에 속하고 또 일본의 60대 감독들이 막 1년에 한 두세 편 정도 이렇게 쓰고 있고 또 카메라맨 같은 경우도 한 70대가
전체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은 그런 일본의 분위기가 좋기는 하긴 한데 한국의 그런 분위기도 매우 좋게 느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음 질문,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막 데뷔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다 막 아직 전천대상 학생은 없던 거니까 그래서 감독님의 데뷔 시절 환상의 빛을 찍었을 때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감독님께서는 단편 영화를 찍지 않으시고 바로 장편 데뷔를 하셨는데 보통 한국 감독들은 단편을 찍은 다음에 그거를 연습용으로 생각하고 장편을 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장편으로 가셨을 때 어떤 무서움 같은 게 없었는지가 궁금하고 지금 데뷔작을 되돌아봤을 때 이런 지점은 참 지금마다 잘 찍었다라는 것과 내가 만약에 거장이 되고 다시 보니까 아 이 부분은 이렇게 찍었으면 안 됐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뭐가 있는지 좀 환상의 빛을 중심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돌려봅시다. 네, 다 다시 찍고 싶습니다. 단편 통때 나인데요네 약간에. 네, 저도 저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단편을 안 찍었거든요. 대학교에 소위 일캠 みたいな 사학을 했다고도 몇도 나이인데 통때 나인데요. 네, 대학에서조차도 그런 서클 활동 단편 영화 찍는 서클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何が練習だったかといえばテレビのプロダクション制作会社に入ってそこで、まあ、映画撮るまでに何分ぐらい撮ってたかな 1時間のドキュメンタリーの番組を多分12本ぐらい撮ってて、それと深夜のドラマを1本撮って、それはまあ全部で10分5話だったから50分ぐらい。その経験は、あの、なんかの話になってるな。ね、その短編経験は없다고말씀드렸는데、一旦무엇을그럼가지고연습을삼았느냐한다면은、一旦그 TV 프로덕션에들어가서1시간짜리다큐프로그램을한12개정도찍었고、또 TV 그심야드라마를하나찍었는데그게10분짜리5개였기때문에한50분정도의그런걸찍었는데일단그런것들이경험이되어서뭔가도움이되었다고는생각합니다. 아마 실패했다 って言うなって先輩に言われてて関わったら関わった人たちに失礼だから監督が自分が失敗したと思うのは勝手だけど作品が失敗作だっていうのは間違いだって怒られたことがあってあんまり言わないようにしてます。일단그데뷔작에대해서실패했다고그렇게자꾸얘기하지말라는얘기를들었습니다선배님한테왜냐면본인이그렇게생각하는건자유지만같이일한사람들한테는좀신뢰가될수있으니까너무실패했다고얘기는하지말라라는얘기를들었습니다약간기아이가入りすぎちゃって크랭크인の前に全部へこんで、あ、でもまあ、ポンジュノとかはね、全部書くんだもんね。書いてからいいですもんな。で、僕もその時はもう全カットへこんで書いて、色も塗って、本当にこれが何秒で、秒数まで書いて、そのへこんでって全部設計図作っちゃったんだよな。それで現場に入った時に、その設計図から離れられなくなっちゃった自分が目の前にいる役者さんとか風景とか空間とかをちゃんと見て、そこからもう一遍組み立て直せばよかったのに、いや絵コンテがこうだからっていうその自分が自分で描いた設計図に縛られちゃった、そこから離れるのが怖くなっちゃった、それでね今見るとすごく窮屈だ。네, 그 시절에도 너무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 영화 크랭크인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콘티 같은 것도 다 쓰고 전 컷 트를 다 쓰고 색칠까지 다 하고 몇 초에 그 초수까지 다 써
쓰고 이렇게 설계도까지 다 마련한 상태에서 이제 현장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서는 그 정말 그 설계도대로 이제 아무래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설계도에서 뭔가 분리되지 못하고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눈앞에 있는 어떤 배우라든가 어떤 공간이라든가 이런 풍경을 보고 다시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하고 그냥 콘티를 보고 뭔가 그 설계 자신이 만든 설계도에 너무 구속이 되어서 지금 보게 되면 뭔가 좀 딱딱하다, 뭔가 좀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 저희가 실패했다는데 기술이다 나와 撮ってしばらくしてからで そこに今持っていただいてる映画を撮りながら考えたことっていう僕がその頃のことを書いてちょっと多分書いてると思うんだけど、 出来上がってね、すごく尊敬している台湾の放射線っていう監督に見てもらったの、出来上がった作品を。で見たら、まあなんつうの、褒めてほしくて見てもらってたんだけどさ、すごい率直に言われたのが、あの、技術的には素晴らしいけど、 お前撮影する前に全部絵コンテ描いただろうって言われて、書きましたって言ったら、その役者の芝居をどこから撮るのが正しいかっていうことが、なんで芝居を見る前に分かるんだって、そんなものは芝居を見てから決めればいい話で、それがこう最初に決まってるというのは決定的に間違っている。 제가 그런 어떤 아 좀 실패했다 잘못했다라고 이제 눈치를 챈 거는 이제 뭔가 작품이 다 작품을 다 찍고 나서 그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이제 그 제가 허샤오시엔 감독님한테 이걸 좀 봐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본인은 솔직하게 이제 뭔가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보시고 솔직하게 기술은 훌륭한데 너 이거 촬영 전에 다 이미 콘티 짰지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네가 어떻게 이 영화 연기를 미리 그냥 이렇게 할 거라고 어떻게 다 예상을 해? 어떻게 알아?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드바이스를 하는 것으로도 설계도를 描く 것은 필요하다고思うし, 여러 패턴을 想定しながら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 좋겠고, 현장에 그것을 超える 것을 어떻게 見つけるかっていう 것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 설계도도 물론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패턴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현장에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들을 뭔가 캐스트와 스텝과 함께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연출적인 질문인데, 감독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10편의 영화를 찍으셨지만 작품마다 그래서 그걸 이제 10편 이상의 영화를 찍으셨지만 생각보다 작품마다 굉장히 다른 형식들을 씌우셨잖아요. 예를 들어 한상예비 같은 경우는 거의 풀샷으로만 찍은 느낌인데 오히려 아무도 모른다 같은 경우는 조금 다큐멘터리 저도 약간 핸드헤드 방식을 쓰고 또 뭐 원더풀 라이프에서 완전 다큐멘터리 찍고 어느 가족은 그걸 섞는다든지 또 동기군 형은 또 약간 좀 뭐 다른 방식을 찍은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그 형식을 굉장히 많이 해오셨는데 그 어떤 형식이 약간 그 영화를 찍을 때마다 그 형식을 달리 하자고 해서 하는지가 궁금하고 동시에 어떤 형식이 지금 자기의 어떤 DNA에 맞다고 생각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의 자신의 스타일을 아끼지 않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자기 스타일에 질린다. 그러니까 原作ものをやることもあるんだけども 基本的に原案からやって監督脚本編集 全部自分でやってると、なんとなくこう自分も血が濃くなっちゃうんだよな。だから、なんかこう、カメラマンを F デに例えるのは申し訳ないけど、なんとなく時々こう使う
こう絵に例えるんだったら絵の具を変えたいとか、音楽に例えるなら楽器を変えたいとか編成を変えたいっていう気持ちにどうしてもなってくるので、それをまあ何度か繰り返してって感じ。일단본인이이제원작을바탕으로하는경우도있지만일단원안을만들어서본인이감독하고각본쓰고편집까지다하게되면은이제어떤경우는아뭔가좀그림에비유하자면물감을바꾸고싶다음악에비유하자면악기를바꾸고싶다라든가그런느낌을이제갖고있거든요그래서그런것들이반복되는거죠정말違うことだよ그렇게스타일이다른거야 이제어제밤새보면서보니까많이변화를해주셨다는게느껴져서기분은엄청큰입니다스타일같이そうね、まあ最初のドキュメンタリー出身のカメラマンと組んでた時期が、まあ、だから1本目でその全部絵コンテ描いてやった反省から2本目からそのドキュメンタリーのカメラマンと組んだんだよね。우선그첫번째영화를정말완벽하게콘테다적고설계도를마련해서이제찍은다음부터는거기에대한반성으로그다음에는다큐멘터리감독님하고같이찍었거든요その時期がだから何だろうバウンダフルライフから歩いたまま元映画までは山崎さんっていうドキュメンタリーのカメラマンとやったのであんまりこう劇映画的な組み立てとかカット割りとかライティングとかっていうことではないいい作り方をしてるかもしれない일단그리고이제그이제원더풀라이프부터시작해서걸어도걸어도그때까지는이제야마자키라는분하고같이それ以降多分僕の意識が少しきちんとフィクションをやってみようっていうふうに大きな流れでいうと意識が変わってったような気がする。그이후에는이제본인의의식이이제픽션을좀해야겠다라는식으로이제본인의의식의흐름이바뀐것같아요また戻るかもしれない하지만또다시돌아올수도돌아갈수도있을것같습니다だからデビューからスタイルも変わらない監督とかもいるもんな。で、デビュー때부터전혀스타일이바뀌지않은감독님들도계시잖아요。デビューで完成してる。デビュー작품에서완성이되어서바뀌지않는분도계시고。羨ましいけどね。그런분들이좀부럽기도합니다。지금해보고싶은시도는뭐가있으신지。자이모츠크리타이스타일은。이모츠크리타이。네스타일적으로좀이런영화는스타일적인것같아요역시뭐뭐였던데사극같은거 小さい話をやってきたんだけどちょっと話ちょっとこう時代状況遡って戦時中の話をやりたいなとずっと思ってたけどなかなか実現しないな지금까지는굉장히소소하고작은이야기들을중심으로만들어왔는데조금시대상황을좀거슬러올라가서전쟁이야기같은걸좀해보고싶습니다아직실현은되지못했지또하나는제가기사에서감독님의탑10영화를좋아하시고그중에또이창동감독님의밀리안도있었고그걸보면서느꼈던거는감독님이살던시간에일본영화가엄청전성했던시절에영화를봐오셨을것같은데언제부터이제감독님께서한국영화에되게관심이많은걸알고있는데한국영화에관심을가지게된계기라든가어떤한국영화를보면서이렇게좀관심을가지게된건감독으로하고는바로어제근데이런덕때문에이창동감독은밀양으로파이팅했어요이즈보로한국에관심을가져가지고
初の光が1995年公開で、それを日本で公開して配給してくれたのがシネカノンっていう配給会社で、シネカノンのリーさんっていうのが、その後日本で公開される韓国映画のいろんな、なんだろうな、いろんなのを公開してくれたんだよな。大ヒット作を、JSA とかそうだったんじゃない、種類は違った。もうその時期、そのシネカノンがかなりたくさんの韓国映画を日本で紹介してくれたんですよ。본인의 환상의 빛이 공개된 게 1995년이었는데 그 영화를 일본에서 배급해준 배급회사가 시네가몬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이 굉장히 그 한국 영화 다양하게 많이 일본에서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JSA 같은 거,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한국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소라이노지카 감독님과의 프레임 하시면 돼. 최초이다가라 옆에 있어. 劇を受けたのはペパーミントキャンディだった。그무렵부터이제한국영화에관심을갖기시작했고가장이제충격적으로다가온것은박하사탕였습니다で、オアシス。で、だめオアシス。シークレットシャン、サンシャイン。だめ、ゼミリアン。まあでもその前に本場の、あの殺人の追憶があったの。殺人の追憶が日本で公開とか、まあ、僕は試写室で見たけど、試写室で見た人たちがすごいやつが韓国ですごい監督が出てきたっつってみんな口々に言ってさ。ね、그사인의추억이이제저는본인은이제시사실에서그걸봤는데그같이본사람들이어굉장한감독이생겼다나타났다대단한분이나타났다라고서로서로입을모아서그렇게얘기를했던기억이납니다민나나스보까지어굉장히뭐굉장히대단하다대단하다고 얘기를했습니다이마저보고해드릴게요지금도그기억이생생합니다그런이제시기가있었죠만남이있었고요どうなの自分たちはそんな今このこんなに勢いのある韓国映画界の次を担おうとしているわけだよね여러분들은이렇게지금너무너무전성기를맞이하고있는한국영화계의영화계를이제짊어질분들이시잖아요어떻습니까 그거나는프레시아나뭔가프레시아인가요어쨌든그조리안에들어가려고발버둥치고있습니다 네정말나가려고하려고하려고네그막나를널어둬시들어가려고하네잘그흐름에들어가셔야라고하시는거죠근데계속튕겨나가고있는기분이있어요하지게나사라진다네한국을많이관심가져주시고주목하고있으니까아무래도저희한테많은기회들이주어지고있다는생각이들고또영화를만들때좀전세계사람들이공감할수있는소재나그런아이템을좀더고려해봐야되는것이아닐까라는고민을들때가있는것같아요원래는그냥한국사람들한국관객들을대상으로영화를만드는것이아니라이제는정말모든사람들이공감할수있는영화가되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요너무프레시안이란그리고한국영화가한국에관심을가지고있었는데지금까지도시대가映画を作る時に韓国人だけが対象じゃなく全世界が注目する映画とか素材をこれから考慮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のがそういうプレッシャーになっています。全世界のことは考えなくてもいいです。우선은너무전세계에대해서고민은안하셔도될것같아요よくね、だからそれはね
넷플릭스 の人たちと話しててもさ、すぐそう言うんだよ。世界百何十カ国配信。そこにでもさ、180カ国に通じるテーマ考えようと思ったってさ、考えようがないと思わない。넷플릭스 관계자랑 얘기를 해도 뭔가 세계 180개국, 뭐 몇 개국에 통하는 뭐 배급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180개국에 통하는 테마 생각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잖아요. 뭔가 스크린타임은 스마트하게 나겠습니다. 만들고 싶은 게 없어질 뿐이지 않을까요? 하이하이 듣기 힘들다. 듣기는 듣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생각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自分の経験から言うとね、グローバルとかインターナショナルとか考え始めた時点でね、作り手はね、多分ね、何か間違うよ、きっと。本人생각으로는、뭔가グローバル、インターナショナル、이런것들을생각을하기시작하면、뭔가좀잘못될수도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だったらね、自分が手の届く、目に見える世界の中で、一番自分にとって切実な、題材を深く掘るっていう作業の方が多分届くと思う。地球の裏側に。ね、그러니까제생각에는뭔가자기가생각할수있는자기가손을뻗칠수있는자기가눈으로볼수있는뭔가자기한테절실한그런어떤소재이런것들을깊이파헤치는것이오히려반대편지구사람들한테도통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それは必ずしも身の回りだけのことを題材にしろっていうことではない。もちろん、반드시내주변에어떤신변에관련된제재만찾아라뭐그런말씀을드리는건아닙니다。あなたが地球温暖化のことを切実に今考えて、自分の見える世界の中で問題意識を持って取り組んでいるのであれば、その問題は決して、薄まらずに多分題材として作品に定着できると。만약에본인이이제지구온난화에대해서굉장히절실하게생각을하고있고거기에대해서문제의식을가지고계신다면은이제그런문제의식이희석되지않고자기한테잘정착되고자기한테잘익숙해질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감독님은보통이런영화의소재나아이템을정하실때감독님께서흥미로우신주제그거기서부터시작을하시는지이게어떤관객이봤으면좋겠고그런타겟이나그런관객들에대한고민을같이하고이런것들을발전시켜나가시는지가궁금해요。제가감독과이런거해서요김미라를느끼는혼이가興味없고興味없고테마가하지말아요하지말아요혹시그가관객을타겟으로뭐관객을타겟으로시작그런거는없으시죠네아니그렇지않습니다관객テレビをやってたときにね、言われたことがあってね、おっかない先輩から常にパワハラを受けてたんだ。パワハラの合間に時々いいこと言う先輩が。視聴者、よくテレビでは、この層に向かってとかさ、あるんだよ。F なんとかとか、こういう20代、30代女性に向けてとかさ、40代、50代の男性に向けてみたいな、このターゲット層をネットに置きながら物を作ってみたいな、常識のように行われてるんだけどさ、その、僕にパワハラを繰り返してた先輩はさ、が言ったいいことの一つはさ、視聴者などという、物に向かって物を作っても誰にも届かないから誰でもいいから誰か一人、それは自分の両親でもいいし田舎のばあちゃんでもいいし、彼女でもいいし自分の子供でもいいから誰か一人に語りかけろ、誰か一人に向かってその人の顔を思い浮かべながらその人に語りかけるように作れ、その一人に向かって語
語りかけた言葉が結果的に多くの人に伝わるから、最初から多くの人に伝えようと思うなって。で、それはね、20代で言われた言葉だったけど、未だに自分はそうしてる。そういうつもりで作ってる。それはテレビやろうが映画やろうが、配信のドラマやろうが変わらない。で、 제가 이제 그 TV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이제 들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갑질을 하던 무서운 선배가 있으셨는데 그 갑질을 하는 와중에 좋은 얘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무엇이냐 하면은 보통 TV 같은 데서 이렇게 시청자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봤자 잘 전달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의 부모든 할머니든 아이든 연인이든 누군가의 얼굴을 그려보면서 그 사람한테 전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은 그 결과 모든 사람한테 전달이 될 것이다 라는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때 20대 때 들은 얘기인데 그게 아직도 이제 생생하고 그거는 뭐 TV든 아니면 영화이든 어떤 장르든 보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ただ必ずしも全部の作品が自分の発案でスタートしてるかというとそうでもないんだよな。 8割 ぐらいでさ、残りの 2割 ぐらいは 1割 こんな題材に興味ありませんかっていう、誰かが僕に原作を持ってきてくれたりして成立してるケースも無くはない。でそれがじゃあ結果的につまらないかっていうとね、そうでもない。なんかそこでこう決して自分から選ばなかった題材に出会って調べていくうちにすごく興味が膨らんで、結果的に自分の世界が広がったりさ、 世界の見え方が変わったりっていうのは、意外とそういうこうよそから投げられたものを受け止めて動き出したっていう、スタートで起きてることもなんかはない。 그리고 저는 이제 본인은 모든 작품이 본인이 다 발안을 해서 한 거는 아니고요. 한 80에서 90%는 그렇지만 한 나머지 10%는 한 이런 소재에 흥미 있으세요?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제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남이 가져다 준 소재가 그럼 결과적으로 재미없었냐 하면 그렇진 않고요. 내가 선택은 하지 않았지만 그 조사하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본인의 세계가 더 넓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이러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렇습니다. 아, 또 20분 내 말이 난다는데 아, 20분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だからもしあれだったら3人以内の人も何かお声を拾ってみようか。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手を挙げていただければ 손을 들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설명 괜찮습니다. 홍경표 감독님 전작을 보고 이제 홍경표 감독님과 작업하게 되셨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감독님께서는 촬영 감독을 이제 다음 작품을 할 때 컨택하실 때 촬영 감독의 전작에서 어떤 점을 보고 이제 컨택을 해서 작업을 함께 하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먼저 홍상의 작품은 本当にすごいなと思ったのは、ホンジュンとイチャンドンとナホンジンとやってるっていう、全くスタイルの違う3人の監督とを組みながら、どの作品もお傑作にしてるよね。それは多分相当こうキャパシティの広いカメラマンだなと。だから。 우선 첫 번째는 이제 홍준표 감독님 작품이 굉장하다고 느낀 게 홍준호 감독님, 이창동 감독님, 그다음에 나 감독님, 나홍진 감독님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스타일의 감독님과 일을 하면서 모든 작품을 다 걸작으로 만드신 그 능력의 폭, 능력의 출중함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되고요. 홍준호는 저쪽이 대단한데. 本さんの撮影はね、もちろん最近は全部デジタルで撮ってるけども、
明らかにその光と影の捉え方のセンスはフィルムの感覚がきちんと残ってるとかベースにあって、要するに光と影で絵を作っていくっていう発想が揺るぎない。デジタルになってもそうで、むしろや暗部光の影でと影がベースになってる。光以上影をちゃんと作るっていうことを徹底的に、やってる。そこの感覚がフィルムのセンスをやっぱ感じるっていうことでした。何人か候補を挙げながら彼らの作品を見直したけれども、やっぱり一番そのフィルムの感覚が、まあ、強くありました。그리고이제두번째로는이게가장중요한부분이라고할수있는데요이제홍명화감독님께서지금은물론다디지털로작업을하고계시지만이감독님께서는빛과그림자를굉장히센스있게특히나빛이상으로이그림자를굉장히베이스로하시면서굉장히필름감각적으로찍으신다는부분이저한테는인상적이었고다른여러후보다른분들도봤지만홍표감독님이제일그필름감각이제일강하다고느꼈습니다現場で彼がしたことで、すごい印象に残ってるので、大体のカメラマンは明るく撮って、ポスプロで暗くする。だけど俺は逆だ。とにかく徹底的に暗く撮って、ポスプロでちょっと明るくする。또이거는현장에서얘기하신부분인데보통대부분의촬영감독님은밝게찍은다음에후반작업에서이제어둡게한다고보통은그러는데본인은아주어둡게찍어서그후반작업에서조금밝게한다이런얘기를하셨거든요또아네저아까그이야기를어떻게만들어나가는지말씀하시던중에그뉴스같은거를보셨을때흘러지나가는것들이있는데어떤것들은마음에남고그리고그안에어떤감정들을이제감독님께서이건이감정이아니라이런감정일것같아라고스스로확신을가지시면서이제어떤이야기가시작이된다고말씀을하셨는데요저같은경우는이제캐릭터를만들때제가만든캐릭터인데도이감정으로얘가이감정이이캐릭터가원하는감정이맞나에대해서조금혼란스러울때가있는데어떻게이제감독님께서는그런확신을가지시고이야기에대한어떤확신과서사에대한확신을가지실수가있는지궁금합니다확신을못했다から撮るわけじゃないな多分撮りながら模索するからな、やっぱり。その段階ではまだ確信が持ててないことの方が多い。それがちゃんと作品の中で確信、作り手の確信として伝わってるとすると、それは監督だけの力ではなく、主には役者との共同作業でたどり着いてるものだと思う。監督ができるのは多分半分だけだと思うけど。확신을가지고이제찍기시작하는것이아니라뭔가그촬영과정에서모색을하는과정이라고모색해나가는과정이라고생각을합니다근데그것이만약에확신으로전달이된다면은그것은감독혼자만의힘이아니라공동작업을해나가는어떤배우들의힘이기도해서본인의확신은반정도라고생각을합니다약간어떤풀리지않는궁금증이런게아닐까라는어떤궁금증을가지고이야기를시작을하고그것이이제작품을만들어나가면서어떤확신이되는걸로이해를하면될까요사실은토이다도말했어요わからないってことだと思う。わかりたいっていう。알고싶다라는그런궁금증부터궁금증에서부터시작한것같습니다わからない何か自分が答えを持っていてそのメッセージを世界に広めたいってものを作る人もいるかもしれないけれどもなぜだかわからない、もっと知りたい、なぜだろうっていうことを取りながら考えていくっていう、で役者と一緒にそれを発見していくっていう作業の方が
꼭 옷을 입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 본인이 딱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 모르지만 뭔가 좀 알고 싶고 왜 그럴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같이 일하면서 발견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내가 누가는 거예요. 베드나 사람과 연대 ちょっと難しい役だったんだけど僕が書いたセリフを彼女の口とか彼女の体を通して出てきた時にとても説得力、ああそうかこの人こういう人だったなっていうことが、まあ自分で書いておいているのもなんだけどさ、そこでようやく、ああ着地したなっていう、こういう人だった。 僕も納得できるっていう、そういう形でだから書かれたものを確実に肉体化して確信、監督を確信させてしまう役者というのが存在するのだということを今回改めて感じました。今の 영화에서도 이제 베드나 씨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긴 한데요. 이제 그녀가 베드나 씨가 뭔가 대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뭔가 그 베드나 씨 그 감정을 통해서 그 대사가 발화가 되었을 때 좀 더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랬구나라고 이제 좀 정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납득이 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쓰여진 것을 이제 구체화시키고 그것을 확신시켜주는 그런 배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사연. 네, 마지막 질문. 제가 이제 연기 디렉팅을 하면서 결국에는 배우님들이 굉장히 연기를 좀 자기적으로 한다라고 이제 하는 어떤 평들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감독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아역 배우들한테 대본을 주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미리 설계한 거 대신에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를 모색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자기적이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연출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깨달음을 좀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감독님께서 미리 생각하신 어떤 그게 톤이 있잖아요. 어떤 그게 그 최소한의 뭐 설계한 어떤 그런 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배우분들이 그거랑 생각과 달랐을 때 그거를 그 조절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균형과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그게 궁금한 점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게 남았을 때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질문이신 거죠? 네. 그 거부에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내가 오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배우님께서 한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연기가 또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판단이 좀 안 내려질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생각한 원래 톤으로 갔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결국 제가 이제 디렉팅한 배우님의 연기가 좀 자기적이라는 결과가 좀 많이 나왔어서 이제 그런 판단이 좀 어려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계속
違うものが出てきた時に考えることはいくつかあって、一つは自分が、ね、狙いとして伝えたことが正しく伝わらなかったケースの場合はもう一度言葉を変えながら別の角度から伝えてみるのが一つ。우선그자기가의도하지않은것과다르게나왔을때한가지방법은첫번째로는자기가말하고자하는목표가잘전달이안된경우일수있으니까좀다르게표현한다다른각도에서표현한다라는게첫번째가있을것같고요それでも役者から違うものが出てきて、それがすごく不自然に思えた、もしくはすごく言いにくそうだ、やりにくそうだって感じたときに、考えられることは2つあって、1つは自分の演出、もしくは脚本に何か彼、もしくは彼が演じている役がやりにくい要素があるのではないか、でそれを再検討して修正していくことが1つ。그다음에이제두번째로는이제뭔가연기자가잘못하게돼서이제이럴경우에뭔가연기자가좀부자연스럽고연기자가좀말하기가어려운것같은그런느낌을받았을때가능성으로서는우선자기각본자기연출이런부분에뭔가하기어려운요소가있을수있으니까그런것들을수정하는방법이하나가있고요또한가지생각할것은자신의의도는전달되어있는데그연기자가헤타데표현としてでてこない두번째로는이제자기의도는잘전달됐는데연기자가후져서연기자가잘못해서잘못나오는경우가있을수있습니다그럼어떻게넣었을까이때그럼어떻게할것인가문제가될것같습니다나를그소모약자의분량을減らしていくか제일좋은거는이제분량을줄이는방법 그배우의분량을좀줄이는방법子供の時には時々あるんだけど、なんていうの、その子の持ってるボキャブラリーの中で、言うセリフを変えてあげると、要するにその子の中にその言葉のがない時にさ、無理やりその言葉を言わそうとして無理ってあるんだよ。あよぎん경우에、그あよぎ가지고있는어휘속에、그말이없을때、그어휘를말하게하면굉장히부자연스러울때가있거든요그런경우는違う言葉にしてあげるか、もしくはもうその言葉をなしにしちゃって、言葉ではない形で伝わるように演出をし直すっていうことをやります。그럴경우는이제다른언어로바꿔주거나아니면그말을없애서다른연출방법으로그걸표현할수있게끔해주는그런방법이있겠습니다最悪の場合その役なくす최악의경우는그역할을없애는경우도있고요考えればやっぱりそれプロになってくるプロでも考えれば見ながらこれは無理だなと思ってさこのシーンをじゃあなしにしてこの役がなくなった時にあの別のシーンのこの人にこの役の代わりをやらせるにはこのセリフだけこう持ってくると大丈夫かなみたいなことをそのダメな役者を見ながらもう考えてる이씬을없애고다른식으로넘어갔을때이역할을대신할수있는게가능할까뭐이배우는가능할까뭐이렇게생각을또할수도있겠죠そういう現実的な判断も多分必要な場合があります그런현실적인판단이필요할때도있겠습니다できることならやっぱりその子がさその人が当ててよかったなって思ってもらえるのが一番いいからさなんとかうまく引き出すためのアプローチをいろいろ考えてあげるのがいいと思います。時間が許すかぎり。일단은현실적으로이제판단을하셔야되는데가능하면그사람이그걸잘할수있게끔이끌어내는그런것을생각하는게가장좋을것같습니다こんなことでまとめにしましょうって書いてください。이상으로마무리를짓고자합니다長い時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장시간감사합니다今回ここでお話しさせていただいたのはね、本当に僕からのお願いで、なんでかというと、日本にはコフィックという組織も、皆さんが所属されているカファっていうような学校もないわけ、ね、で、もちろん芸術系の大学はあるにしても、その業界全体がこういう形で人材育成にまできちんと目配せをして、っていうような仕組みっていうものが日本では存在しないので、
なんと僕はもうその年齢的にももう20年も30年もこの世界で生きてきた人間としては次の世代のためにどういうふうに日本の映画業界を少しでもよく知っていけるかってことを考え始めた時に一つのモデルがやっぱりこの韓国のこの形だったわけだからここで経験して見聞きさせてもらったことを持ち帰ってもちろんそのままはできないそれは産業が持ってる構造が違うしそれを担って中心の人間たちの世代も違うし市場規模もちょっと違ったりするし目指しているものが違うからそのまま移植はできないんだけれども何どういう形だったら日本にもそういう形で次の世代が映画文化映画産業になる形で育っていけるかなってことをちょっと模索したいなと思っているのでそのために今回はお話をいろいろ聞かせ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時間をいただき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이번에 제가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과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오로지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본에는 이제 코픽이나 이런 카파 같은 그런 단체나 학교가 없거든요. 물론 일본에도 예술대학이 있지만 이렇게 업계 전체가 인재 육성을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그런 시스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령적으로도 이제 영화계에서 20, 30년 종사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차세대 육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럴 때 뭔가 이제 카파나 이런 것들 여러분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들을 일본에 가지고 가서 뭐 그렇지만 이제 그게 일본하고 시장 규모도 다르고 여러 가지 지금 산업 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이식할 수는 없지만은 뭔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또 차세대 육성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영상 산업을 이끌어 가실 그런 젊은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